형은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켓이 다 팔려요. 근데 그랬고는 특정 그 스타 플레이어 선수 외에는 시작! 그랬고는 큰 기술이 엄청 많다.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, 복싱, 주짓수, 격투기 극복해라. 자, 안녕하십니까. 얼깨빵 터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짤도코치입니다. 레슬링에는 그레코로마뇽과 자유형이 있죠. 네. 네, 그 그레코로마뇽과 자유형의 차이를 저희가 한번 설명해 줄 건데. 네, 제가 그레코 출신. 그쵸. 관장님이 자유형 출신. 네, 제가 자유형 출신이에요. 제가 이거 아는 척 하나만 할게요. 네, 네. 그 옛날 고대 판크라티온이라고 하죠. 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웠던 그런 레슬링인데 이 선수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만나서 만든 룰이 그레코 로만 스타일이에요. 그레코 로마 스타일은 어떤 룰이 있죠? 일단은 하체는 절대 못 쓰고요. 네. 이제 상체로 이제 상대방과 싸워서. 그렇죠. 다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. 그리고 그레코의 꽃은 안아뛰기. 그렇죠. 갑자기 안아뛰기를 왜 얘기하는 거야? 전체적으로 세계 선수권을 제가 가봤거든요. 근데 그레코보다는 자유형이 좀 더 인기가 많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빠떼로나 이런 거에서 보면 또 그 빅재미를 줄 수 있죠. 자유형은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켓이 다 팔려요. 근데 그레코는 특정 그 스타 플레이어 선수 외에는 안 팔리더라고. 근데 또 이게 참 웃긴 게 그 세르비아 자유형을 되게 무시해요. 걔네는 힘이 세단 말이야. 자유형 레슬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몬키 레슬링이라고 얘기하잖아. 너네 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냐. 각자 자부하죠? 그레코로마뇽이라는 거 자부하잖아. 나도 자유형이라는 거 자부하거든. 각자 스타일의 장점을, 짱돌코치는 그레코로마뇽의 장점, 저는 자유형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장점을 5초 동안 못 말하면 진 겁니다. 만약에 장점을 못 말했다 그러면 그레코가 이제 더 안 좋은 거죠. 자, 준비 시작. 그레코는 큰 기술이 엄청 많다. 자유형은 인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되게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레코의 꽃은 뭐다? 빠떼로가 있습니다. 저희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빠떼로. 자유형에도 빠떼로 있잖아. 자유형이 더 힘듭니다. 네? 왜냐면 전신을 다 쓰잖아. 원래 다리도 빼야 되고 상체도 신경 써야 되고. 자, 그레코는 자 팔 하나로 상대방을 이제 땡치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문 용어 막 나오고. 네. 자유형은 자유형은 전체적으로 근육이 예쁩니다. 그레코 선수들은 보통 팔이 길잖아요. 네. 자, 그레코는 자 자기가 힘들다 싶으면 다리 살짝 겁니다. 야, 맞네. 자기가 힘들다 싶으면 다리 살짝 걸고 이거 심판이 이제 말리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한번 이제 한 템포로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. 아, 내가 친 거 같아 진짜. 야, 아니 쉬어갈 수 있는 거잖아. 야, 자유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의 그 장점을 말하는 거에서는 제가 진 거 같습니다. 아, 이거. 근데 다리 걸면 투 포인트 뺏기잖아. 지금은 그런데 고등학교 때나 그랬을 때는 다리 걸면 그냥 반칙이라고 하고 경고. 네, 그냥 경고만 주고. 경고를. 아,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뭐 재미삼아. 여담이지만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다리를 걸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여기서 이제 다리를 가운데다 막고 상대 몸을 이렇게 쳤는데 이제 다리가 이게 다리를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는 거지. 그쵸. 네,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레코 선수와 자유형 선수의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습니다. 생활체육으로 레슬링을 배울 수 있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그레코로마뇽을 배울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없어요. 네,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저희 체육관에서 또 이렇게 짬톨코치가 이렇게 그레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레코로마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데드포인트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들을 더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뭐 그냥 재밌게 다 해주면 안 다치게. 네, 이렇게 일명 땡치리도 만들어. 근데 사실 그레코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부상이라든지 자유형보다는 좀 적. 아, 네, 그렇죠. 이제 오시면은 아마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다음 컨텐츠로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. 좋아요 필수. 꼭 좋아요 구독 꼭. 네.